이제 5kg를 뺀 적이 있어요. 이제 5kg를 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먹는 김밥이에요. 저는 밥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야채만 넣어요. 이거 저희 사실 먹을 건데 계란이랑 맛살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빼고 야채 많이. 야채 많이. 오늘은 파프리카랑 호박 그리고 우엉이랑 단무지. 단 거 많이 넣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연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2주에 5kg를 뺀 적이 있어요. 이렇게 2주에 5kg를 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8kg를 뺐어요. 그리고 토탈 12kg를 빼갖고 저 몸매에서 지금 몸매 48kg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은 탄수화물 없애세요. 밥. 현미밥이라도. 현미밥. 부피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미밥이라도 없애고, 그러면은 밥이 없으면은 되게 기운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과일, 야채만으로도 에너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헛헛한 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과일, 야채식으로.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항상 평소 때도, 감량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생활 습관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물 위에는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절대 살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저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밥심으로 살아요. 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일반 점심이라도 한 끼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지속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식 위주로 해요. 과일식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세포가 원하는 그런 효소들이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은 되게 건강해지고 젊어져요. 항산화 성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과일을 정말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식 위주로 하고 점심은 1시 정도에 일반식을 먹어요. 제 식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접시가 넘치죠. 엄청 그득그득 많이 담아요. 제가 식탐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현미밥,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현미밥, 그 다음에 초록잎 채소와 껍질 과일을 담고 그 다음에 나물 반찬 한두 가지 담아요. 그렇게 해서 푸짐하게 먹어요. 그리고 쌈 자체도 쌈장, 저염 쌈장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포만감 있게, 만족감 있게 그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은 스킵. 그러니까 한두 시에 점심을 먹었고 이제 그 이후로 식사는 안 하니까 한 공복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하는데 공복 시간이 길면은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갖다 연소를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거든요. 체지방 연소가 되면서 살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에 비춰봐서 아니면 몸의 원리에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전문가 유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